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서 남주나 시리즈로 에어소프트 이런 우리 취미 생활에, 배울 만한 것들,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호법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의 호법이 뭔지, 그리고 호법의 원리, 그리고 호법 고무를의 종류와 어떤 호법 고무를 선택하면은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했죠. 그렇게 A4용지 여러 장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써서 왔습니다. 이게 제가 몇번 해보니까 이게 제가 무턱대고 영상만 찍을 게 아니고 이렇게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요즘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법이 뭐냐? 일단 호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비탄에 회전을 주어서 조금 더 사거리를 멀리 가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에어소프트건에 뭐 전동건이라든지 가스건이라든지 아니 핸드건이라든지 많은 제품들이 이 호법을 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요 조금 저가형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법이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보통 비비탄에 회전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날아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포물선 형태로. 그렇지만 이 비비탄에 회전을 주어서 이 솟아오르는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에너지가 끝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멀리 날아가게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법에는 가변 호법, 그리고 고정 호법, 그리고 논 호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변 호법은 사용자가 호법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가변 호법이라고 하고요. 고정 호법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이 제조사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호법의 그 강도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고정 호법이라고 합니다. 논 호법은 호법이 아예 없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논 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저가형 요즘 아카데미나 이런 모델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저연령층에 사용하는 이런 에어소프트 장난감 비비탄 총 있죠. 그런 건 대부분 논 호법 방식이고요. 가끔 우리가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핸드건 같은 경우도 논 호법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채택을 하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한 5m에서 10m 내에 뭐 슈팅 같은 용도로 쓸 때는 호법을 안 걸어요. 왜냐면 한 5m, 10m 정도 거리는 호법이 없더라도 그냥 가스에 힘에 의해서 직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논 호법 방식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비탄에 회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구를 보면 너클볼이라고 했죠. 공에 무회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끝부분에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논 호법 방식은 우리가 전동건이라든지 가스 라이플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정 호법은 호법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적절한 호법을 걸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정 호법 같은 경우는 샷건이나 샷건류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 발, 여섯 발 이래 나가면서 호법을 거는데 크게 의미 없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은 고정 호법 방식을 채택을 하기도 하고요. 마루이의 구형 핸드건 같은 경우는 고정 호법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자체의 국내법이 한 0.8줄 정도 되죠. 그러니까 0.2g 탄에 0.8줄에 맞춰 있기 때문에 고정 호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0.2g 탄에 뭐 다른 탄속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고정 호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법의 방식은 바로 가변 호법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가 전동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더스트 커버를 열어서 호법을 조절한다든지 가스건, 핸드건에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호법을 조절하는 방식, 다 가변 호법 방식을 말합니다. 이 가변 호법 방식을 채택하는 우리가 전동건이라든지 가스건, 뭐 핸드건은 어느 정도의 호법을 걸어줘야 될까? 라는 게 많은 입문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탄을 비비탄을 놓고 격발을 했을 때 비비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이 포물선을 그리는 형태에서 살짝 떠오르면서 가다가 조금 떠오르다가 가라앉는
정도를 아주 이상적인 호법이라고 호법이 걸렸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 타협점은 본인의 총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변 호법 방식은 사용하다 보면은 이 호법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건 같은 경우는 반동에 의해서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을 하시기 전에 항상 호법을 잡는 이런 버릇은 몸소 몸에 체험 몸에 딱 익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요 근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그 알 호법이라고 아시죠? 이 플랫 호법 바로 면 호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면 호법은 말 그대로 이 그 기존에 우리가 가변 호법 방식의 이런 호법 돌기를 이용한 방식보다 비비탄에 회전을 줄 때 비비탄이 조금 더 회전이 많이 걸리게끔 하는 그 다이는 면적을 조금 더 길게 한 호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법들을 흔히 얘기하는 알 호법, 면 호법, 플랫 방식의 호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호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 때냐 하면은 바로 강한 탄속에 조금 무거운 비비탄을 사용을 해서 강한 회전을 줄 때 이렇게 알 호법, 이 면 호법, 플랫 호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내법이나 뭐 국내에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탄속대가 그렇게 그 R 호법, 면 호법을 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0.2g 탄에 0.2줄의 R 호법을 걸면 비비탄이 오히려 탄속이 뚝 떨어지는 효과가, 왜냐면 다이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비비탄이 뚫고 나가다가 그냥 탄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R 호법이나 면 호법, 플랫 호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탄속이 해외 기준입니다. 한 380, 막 400일에 되는 막 0.25탄, 0.28탄, 막 3g탄 이런 것들은 스나이퍼나든지 아니면은 DMR 같은 거 세팅을 할 때 이렇게 R 호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R 호법, 면 호법을 쓰는 경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게임용 우리가 흔히 세팅하는 게임 탄속에는 적합하지 않은 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제 호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 호법을 걸기 위한 장치들이 있겠죠. 바로 이 호법 고무입니다. 호법 고무는 여러 제조사에서 실제로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이런 호법 고무가 있고요. 메이플리프 호법 고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보라돌이라고 해서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호법 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제가 일단은 가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그 호법 고무의 성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초보자분이 구매하기가 괜찮은 제품들이 바로 라일락스 그리고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이 호법 고무가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호법 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보라돌이 예, 뭐 텔레토비도 아니고 보라돌이라는 말을 하죠. 이 뭔 개소리야! 바로 이 호복 고무 자체가 보라색이어서 보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그래서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호복 고무를 흔히 얘기하듯이 보라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일락스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 바로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이 있어요. 호복 고무에는. 소프트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이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 이름에서 설명하듯이 소프트 조금 더 몰랑몰랑한 고무, 그리고 하드한 건 조금 더 딱딱한 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 0.2g의 비비탄을 기준으로 1줄 정도의 탄속을 사용하는 그 라이플, 비비탄 에어소프트 건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하드 타입은 0.2g 탄보다 조금 더 무겁거나 탄속이 뭐 380 이상 되시는 이 정도는 그 에어소프트 건에 적합합니다. 즉 우리는 그냥 소프트 타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프트 타입은 왜냐면은 우리가 쓰는 탄속이 소프트 타입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라일락스 호복 고무 같은 경우는 주로 전동건에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가끔 이 라일락스 보라돌이 호복 고무가 몇몇 메이커에는 챔버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RS 전동건에는 보라돌이 호법 고무가 챔버에 안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끼워넣으면 들어가지만 좀 빡빡하고 호법이 좀 과하게 걸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법 고무에 누른 고무를 조금 반 정도 절단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안 들어가면은 쓰지 마십시오. 다른 회사 제품을 쓰시고 굳이 그걸 잘라서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복고무를 라일락스 호복고무를 구매를 할 때는 내 전동건, 내 가스건에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장착을 했을 때 무리 없이 장착이 되는지, 여러 에어소프트 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리고 한번 대답을 받고 구매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이플리프 호복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라일락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이플리프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대만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메이플리프는 호복고무의 다양성이 라일락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라일락스보다 저렴하고요. 그 뭐 가격이 한 2, 3천원 차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싸기는 쌉니다.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디셉티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봇, 그리고 MR 호복,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동건과 가스건 동일합니다. 디셉티콘, 그리고 오토봇, 그리고 MR 호복,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세 가지 디셉티콘, 오토봇, MR 호복의 이 고무의 경도가 있습니다. 고무의 딱딱한 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일락스에는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이 있듯이 요거보다 메이플리프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50도, 60도, 70도, 75도의 경도를 가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셉티콘에도 50, 60, 70, 75, 오토봇에서 50, 60, 70, 75, MR 호복도 50, 60, 70, 75. 예, 바로 앞서 라일락스 설명드렸다시피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해를 하겠죠. 사용하는 비비탄과 탄속에 따라서 이 경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50도는 탄속이 0.2g 탄 기준으로 탄속이 280에서 330 정도, 그리고 60도 같은 경우는 300에서 380fps, 그리고 70도는 330에서 450fps, 그리고 75도 같은 경우는 350에서 500fps 정도를 권장한다라고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경도의 제품을 써야 되는지, 바로 50도짜리 쓰시면 됩니다. 50도짜리가 초록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도짜리 쓰시면 되고, 뭐 본인 탄속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제가 이 표를 이렇게 띄워 드리니까 이 표를 보시고 탄속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도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디셉티콘, 오토봇, 바로 MR 호복, 이것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 고민을 제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제조사나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많이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증했다는 게 아니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디셉티콘 시리즈는 사거리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봇은 사거리를 조금 손해를 보면서 집탄을 잡은 그 호복 고무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띄워드리듯이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호복 돌기의 차이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오는 사거리 증진 그리고 집탄 증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거리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셉티콘 호복고무에 50도짜리 사용하시면 될 거고, 사거리보다는 집탄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토봇 제품에 50도짜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MR 호복은 뭐냐? 바로 아까 제일 처음 호복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R 호복, 그리고 또 면 호복, 플랫 호복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바로 메이플리프에서 이 그 플랫 호법, R 호법을 그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 MR 호법입니다. 그래서 MR 호법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집탄도 집탄이고 사거리도 사거리인데 아주 중간적인 정도의 이렇게 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슈팅용으로 적합하다고 해요. 왜냐? 그 MR 호법 같은 경우는 이 좌우로 벌어지는 집탄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래 위로 퍼진 호복, 아래 위로 퍼지는 부분은 조금 덜 잡지만 좌우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가 하고 있는 IPSC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좌우에 집탄이 벌어지면 안 돼요. 상하는
핸드건의 반동 때문에 실총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실총의 반동 때문에 상한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노력함에 잡을 수 있는데 이 좌우로 탄이 벌어지는 경우는 이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에어소프트 IPSC 슈팅을 한다든지 슈팅 매치를 주로 즐기는 분들은 MR 호법을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핸드건 그리고 가스 라이플에는 MR 호법이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에 맞게끔 쓰면 됩니다. 본인이 MR 호법이 안 맞다고 하면 MR 호법을 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써본 이런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조금 뭐 다른 이야기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의 호법 고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루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정 상태에서 마루이의 순정 호법 고무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VFC 제품의 신형 모델들의 호복 고무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루이는 뭐 옛날부터 좋았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중재 막 이름 없는 호복 고무를 쓰시느니 막 그러니까 소개를 해요. 이 호복 고무는 뭐 순정 호복 고무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마루이 쓰시는 분들은 마루이 순정 호복 고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라일락스의 뭐 보라돌이나 마루이 순정 호복 고무나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마루이 순정 호복고무를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쓰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VFC 글록 같은 경우 요즘 젠5, 젠4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호복고무가 메이플리프사에서 나오는 호복고무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굳이 바꾸시려고 하면은 저처럼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셔도 되는데 뭐 VFC나 마루이 핸드건에 굳이 라일락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이플리프의 옵션 호복고무는 이거는 그 어떻게 말하면 갬성이죠, 갬성. 이 뭔 개소리야! 느낌 차이기 때문에 바꾸셔도 되지만 굳이 바꿀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다만 뭐 W24라든지 뭐 KJ웍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몇 점 가지고 있지만 여러 번 오래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순정 상태로 쓰고는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한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런 저가형 뭐 ENC 전동건이라든지 막 이런 이제 시마, 디보이 뭐 이런 전동건들의 호복 고무는 상당히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호복 고무를 교체 정도로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집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그 배워서 남주나 시리즈 제 첫 번째 호보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또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